쇼 백반토론.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안칠수고요. 오늘도 백반집에서 오찬과 함께 중요한 얘기들 나눠주실 귀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혜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 의원님 오늘도 오셨네요. 저 여기 고정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건 아니고 저 MB님 대타로 잠깐. 대타. 예. 어디 가셨는데요? 그건 난 모르죠. 피부관리 받으러 가셨나? 에이.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좀 붓죠? 아, 그거는 이제. 네. 모르죠, 나는. 아. 병원 가서 물어보든지. 그거 물어보려고 병원까지 가기는. 아니면은 그 주변에서 그거 맞은 사람한테 물어보든지. 한 대 얼마예요? 그거는 이제. 모르죠, 나는. 아. 내가 무슨 뭐 만물 박사도 아니고. 엠비님한테 문자 한번 해볼까? 보톡스 물어보게. 아니요. MB맨들 중에 제가 모셔올 사람 좀 없나 물어보게. 재밌다. 아, 개그가 되셔, 역시. 제가 되죠. 저도 개그 좋아하고요. 아유, 그러니까.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개그를 보여주신 점은 인정합니다.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, 지금의 개그들은 너무나 낡은 개그, 구태 개그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고,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개그, 새 개그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게 뭔데요? 웃기는 거죠. 어떻게? 새롭게. 어떻게 새롭게? 낡아 보이지 않는 걸로. 혁신 개그.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잘. 잘. 확. 확. 샥. 아, 샥 바꿔서 새롭게. 그리고요? 이상입니다. 아이고 좋다. 내가 참 이런 쪽 개그의 선두주자인데 참 잘하시네. 감사합니다. 예? 아이고 어떤 땐 보면 나 같아 진짜. 그 남자 버전. 응? 개그 코드가 맞고. 아이, 과찬이시고요. 예, 과찬이든 성찬이든 일단 저 오찬장으로는 아, 가시자고요. 이런 거 재밌다. 예. 과찬이든 성찬이든. 예, 가서 얘기합시다. 예. 아, 가시죠. 이쪽인 것 같은데요. 여기 써있는. 어제 한 번 와보고서 참 잘 기억하네. 어서오세요. 반찬 좀 더 주세요. 아, 문이 좀 이거 초좀 칠해야 되겠다. 초칠하면 부드러워지는데. 초칠하면은 또 PD가 바빠지니까. 이제 예. 아, 룸으로 들어왔고 옆에는 지혜치님이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. 예. 예, 근데 어저께 물어봤던 거 그 국부론 논란. 아, 그 얘기는 또 왜? 그 대답을 못 들었으니까. 그 안 의원님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를. 아, 그런데 그 준비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그 문제로 사과도 하셨고. 아니, 그렇죠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. 백범 선생님 묘소도 참배하겠습니다. 아. 그렇게 하려고요. 예. 대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. 근데 저도 그날 옆에 있었긴 하지만 하필 딴 데도 아니고 4.19 민주묘지 가서 국부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은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긴 한 것 같아요. 솔직히 그것도 코미디죠. 그러니까. 그것도 새로운 코미디인가요? 새 개그?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좀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개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기존의 개그들이 너무나 낡고 구태하기 때문에.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 기존의 개그들은 다 낡아빠졌다는 얘기인가요? 그 지금 개그하고 있는 개그맨들의 개그는 다 엉망이란 소린가요? 아, 그 개그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은 실망할 수 있으니까. 서영춘 선생님 묘소를 참배하겠습니다. 저런, 아이고. 배삼룡 선생님 묘소도 참배하겠습니다. 이기동 선생님. 하겠습니다. 이주일 선생님. 예, 주소만 찍어주세요. 다 참배하겠습니다. 아이고, 바쁘시겠다. 정말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. 근데요, 괜찮아요. 나는 안 의원님 개그 좋아해요. 감사합니다. 고두가 맞으니까 같이 팀 짜가지고 개그 콤비 한번 해도. 아이고 저기 일단 MB님이랑 팀 짜시고요. 근데 저 궁금한 거는요.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동안에 이렇게 여론조사 발표에서 그 거론될 정도의 인물들을 보면은
좋든 싫든 나랑 맞든 안 맞든 다들 그래도 저 이쪽 동네에서 정치적인 자산을 어느 정도 쌓은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. 네. 근데 안 의원님은 이쪽 동네에 오자마자 그냥 바로 부각되셨고 그리고 솔직히 아직까진 너무 짧았으니까 보여준 게 별로 없다는 평가가 많은데. 아니죠. 그 전에 이미 보여드렸죠. 어디서요? 무릎팍도사. 재밌다. 응? 역시 좋아. 저 개그 된다니까요. 아, 거기서 쌓았구나. 자산을 무릎팍에서. 아. 그 요즘 그 털을 닦고 계신 그쪽 지역 민심은 어때요? 좋죠. 기대가 많고. 근데 그 얘기도 있던데. 그 예전에 정강 정책 만들면서 5.18 정신 그거는 삭제하시려고 그랬다고. 아, 그때는 어떤 한 가지만을 뚜렷하게 못 받기보다는 그러면서 중요한... 무슨 지금은 뭐 호남의 한을 풀겠다 그러냐고. 그 지역 시민 단체들이 성명도 내고 그러던데. 아, 그때 바로 수정했고 그 정신 계승하겠습니다. 앞뒤 안 맞는 게 좀 많아 가지고. 앞뒤 안 맞는 거 많으시죠? 저도 좀 되죠. 예. 저도요. 찌찌뽕. 예. 그 아무튼 뭐 요즘 많은 분들 만나시고 활발히 다니시죠. 예, 그렇습니다. 서민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길이 막히니까 많은 곳을 다니려면 전철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좋아하는 역도 있으시잖아요. 있죠. 그 이번 역은 분당역입니다. 내리실 곳은 분당. 아, 분당 좋아. 분당 너무 좋아. 이번 역은 신당. 아, 신당역입니다. 아, 더 좋아. 더 좋아. 새로운 신당 더 좋아. 이번 역은 사당. 사당역입니다. 그 사당 나의 그건 아니지. 사당은 아니지. 그런 사당 그건 빼줘요. 예, 뭐 그런 얘기도 요즘 있잖아요. 그 사당화 논란. 아닙니다. 예. 그 사당 아닙니다.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. 근데 여기 밥은 왜 이렇게 안 줘요? 아, 이제 나올 때 됐습니다. 이모, 간 좀 그만 봐요. 간을 뭐 그렇게 오래 봐요. 우리 집 간은 딱 맞아요. 전 간 안 봐요. 저는 간 빨리. 허파하고 간 있는데 간 좀 드려요. 와, 이런 개그는 저는 아직 받기 힘든데. 간 맛 좀 보셔요. 아, 참 좋네. 주세요. 자. 와, 어렵다 진짜. 여기. 왁스 이 문 왁스 칠 좀 하세요. 네. 지하철을 타고. 아.